자, 이쪽에 오늘 그 마지막 강의 그 마무리하면서 이 중년 수식을 시간상 많이 생략했는데 이 수식들이 어떻게 나온 걸 빨리 체크해봐야 돼요. 이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압력이 밀도에 비례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수가 3분의 4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지수 이게 뭐냐면 자딱 단열 지수. 요 지수가 단열 지수인데 요 감 남다라 씁니다. 감마. 감마 값이 3분의 4 이하가 되면 불안정해요. 별로 존재 못해요. 붕괴해요. 폭발해버려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가를 이쪽 잠깐 보세요. 요거 다 수식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 모든 것도 자, 따라 관계. 네, 처음부터 관계. 방정식은 처음부터 관계입니다. 무슨 관계냐면 열역학, 자, 열역학 제1법칙. 가장 중요한 법칙이에요. 열역학 제1법칙을 다시 한번 더 쓰겠습니다. DU, 내부 에너지 DU는 TDS에 마이너스 PDV에 플러스 UDN. 이게 열역학 제1법칙입니다. 맞죠? 뭐, 예. 저를 만나는 이상 이 공식은 알아야 돼요. 그만큼 중요한 공식입니다. 그래서 온도란 데피니션이 여기서 정의가 됩니다. 열이란 데피니션이 TDS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온도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 T가 이 템퍼러처입니다. S가 엔트로피입니다. 온도는 엔트로피에 의해서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TDS 이 양을 뭐라고 그랬냐면 Q 열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요거는 뭐냐 하면 일입니다. 워커, 일. 그래서 이 공식을 다시 쓰면 D, 이 공식의 출발이 그 산업혁명 때 내연기관 알죠? 그 제임스 와트의 그 내연기관을 연구해서 나온 겁니다. 열량, 아니, 에너지, 내부의 에너지 U는 열량에다가 일을 해준 걸 빼주면 된다. 요 공식을 미분 형태로 바꾼 게 요겁니다. 요건 뒤에는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별이나 우주를 다룰 때는 단열 팽창, 단열 과정. 단열 과정이란 말은 뭐냐 하면 열이 스탑된 거예요. 열이 출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열이 출입하지 않는 게 뭐냐 하면 DQ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양이 제로가 돼요. 그럼 요 양밖에 안 남아요. 그럼 빨리 적으면 DNU는 플러스 PDV가 제로란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간단합니다. 피스톤 생각하면 돼요. 피스톤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요. 피스톤이 결국은 그 실린더의 부피가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그 부피 바뀌는 거하고 압력하고 곱해주는 거예요. 그게 1입니다. 그렇게 정의된 거예요. 그래서 내연기관입니다. 그래서 요거 되는데, 자, 요거에서 부피는 뭐냐면 밀도하고 질량을 밀도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부피는 간단히 밀도에 반비례합니다. 그걸 잊지 말고, 부피는 밀도, 기체 밀도에 반비례해요. 네. 그러면 요걸 집어넣으면, 자, 빨리 하면, dnu는 p, d에 v 대신 1 over 밀도, 이꼴 제로가 돼요. 네. 그리고 뭐냐면 요 공식을 유도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죠? 공식 하나, 둘, 그 다음에 요 값하고, 그래서 이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 공식인데, 그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내부 에너지 U. 자, 내부 에너지란 말이 뭐냐 하면, 돌을 던지면 2분의 1 MV 자속으로 날아가는 건 외부 에너지요. 가해준 에너지요. 어쨌든 이 마이크가 있다면 이 마이크 자체의 에너지요. 그럼 뭐겠어? 이게 질량이 있을 때 MC제곱, 그 다음에 여기 열운동, 뭐 그런 거 다 들어가겠죠. 요 자체. 그걸 내부 에너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 U는, 뭔지 모르지만 이제 그걸 구하는 거예요. 어떤 비례상수 파이에 압력에 비례하고 밀도에 반비례한다라고 둘 수 있어요. 일단 압력에 비례하고 밀도에 반비례한다 두고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자, U 대신 그럼 이걸 미분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미분해보면 자, dnu를 구하면 파이 앞에 나오고 파이는 상수입니다. 비례상수니까 1 over rho의 dp가 되고 또 무슨 말이냐 하면 요거 미분해주고, 요거 미분해주고, 각각 미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이 앞으로 나오고, p 앞으로 나오고, 원 오버, 아니지, 그렇게 적으면 안 돼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d에 원 오버 로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 지금, 요 계산한 값이,
요거 하나 지금 개선한 거예요. 요거 개선하면 지금 이렇게 나와요. 이거 다 개선했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요거 P 플러스 PDV를 해줘야 돼요. PDV 대신 요거 집어넣으면 돼요. D1 over Rho를 해주면 돼요. 이꼴 제로. 자, 열역학 제1법칙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파이가 뭔지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비례상수. 그러면 자 묶어보면 자 어떻게 묶느냐 하면 자 이쪽에 보면 D1 over Rho, D1 over Rho 같이 붙어있죠. 그럼 이걸 두 개를 묶습니다. 이 공식을 묶으면 파이 플러스 1에 파이 플러스 1에 D에 미분을 해주는데 뭐 해야 되냐면 밀도의 역수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 남았죠. 요걸 이항하면 마이너스 파이의 1 over Rho의 DP 압력에 대한 미분이 되죠. 자, 이거 잠깐 봤더니 잘 한번 보세요. 요거에 지금 요 텀하고 요걸 내가 왜 다시 한번 대주느냐 하면 잘 한번 보세요. 요거하고 잘 보면 요 1 over Rho를 미분하는 형태가 요거죠. 그래서 이걸 이항을 해갖고 여기로 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럼 보내면 파이 플러스 1의 파이는 자 요거 여기로 지금 요 전체가 여기로 갑니다. 가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T의 1 over Rho의 1 over Rho가 되고 요거 하나 빠졌네. 뭐가 빠졌나 잘 보세요. P가 빠졌죠. 요 P 빠졌죠? 요거 다 P를 적겠습니다. P가 빠졌어요? 1 over Rho가 됐고 요쪽은 마이너스 DP에 이 빨간 P를 뒤로 넘기면 P가 되죠. 자, 요 형태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해주세요. 미분 적분 따로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자연과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미분이 요 형태 미분입니다. 이 형태밖에 없어요.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여주는 거예요. 자,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가 되어있죠.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가 됐죠. 이걸 적분하면 노그가 나와요. 예. 이 형태가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자, 내가 그대로 다시 한번 기념으로 한번 다시 적어줄게요. 자, 뭐, 물리학 한다고 하면 수식 좀 나오니까, 아, 수학 정석부터 다시 봐야 되니, 뭐 수학 못하니, 뭐 상관없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왔는 미분 방정식이 다섯 개가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섯 개 중에 80%가 요 형태의 미분이에요. 요거만 한 개 하면 돼요. 중학생도 할 수 있어요. 그 방식 그대로 하면. 자, 이렇게 됐고, 다시 적으면 이걸 적분해 주는 거예요. Integration D에 1 over Rho에, 그대로 다, 뭐야, 그대로 적을게요. 1 over Rho, 이렇게 됐고. 요거를 미분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이쪽도 마이너스 DP, 압력 미분인데,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가 됐다.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가 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형태를 지금 바꿔준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자, 이거는 뭐냐면 노그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파이 플러스 1의 파이 이 값은 로그 1 오버 로그가 되고 자연 노그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P가 돼요. 네. 자, 그러면 이 값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우리가 내가 왜 다시 해주냐면 자, 관계 자, 우리가 자연과학을 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 가지 변수들 사이에 관계를 구하는 거야. 이 말 한마디밖에 없어요, 자연과학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는 그걸 30년 동안 해와놓고도 뭘 했는지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올라왔다 그 쳐봤더니 이 말이 그냥 가슴에 그냥 꼽히는 거야.